안녕하세요. 못가르칩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는 테슬라 모델 3와 GV80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자, 이번 영상은 모델 3와 제네시스 GV80의 장단점,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나가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테슬라가 솔직히 그래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 버튼 같은 경우도 직관성이 있어야 돼요. 딱딱 눌러가지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모든 버튼들을 다이 안에다 다 숨겨놨어요. 이 안에다가. 이 옆에 사이드 콘솔을 열라고 그래도 이거 눌러서 해야 돼요. 이거 들어가서 이거 한 다음에, 이거 열어야 돼요. 이거 열렸죠? 이런 식으로. 너무 불편해, 그런 거는. 야, 진짜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고, 와이퍼를 할 때도 와이퍼 대부분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딱 해가지고 눌러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이거 눌러야 돼요.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 해제도 이렇게.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진짜. 아, 네. 그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옆에 있는 거 누르면은, 나오긴 나와요. 한번 정도? 잠깐. 한번 정도, 이렇게. 한번 정도. 근데 좀 불편해요. 버튼들을 너무 숨겨놔가지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여름에 이거 글라스 언루프. 아, 이거 다 유리해, 다 전부 다. 한여름에 배갈 딱다 닦아줍니다, 진짜. 특히 저는 머리에 숱이 좀 있으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또 덮는데, 만약에 숱이 없거나 머리에 진짜 뭐그 하여튼 머리가 없으신 분들, 그 사람들은요 모자 쓰고 타야 돼, 모자 쓰고. 머리가 완전히 그냥 이거예요, 이거. 진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이렇게 캡을, 저막 커튼을 좀, 이걸 좀돈좀 아끼지 말고 이런 거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해주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 그 일론 머스크, 어? 머스크, 어? 왜 그래? 진짜 돈좀 벌었으면 그 정도 써야지. 가격이나 올리고. 그러니까 잠깐만 주식 떨어지는 거잖아. 헛짓거리 해가지고. 하여튼. 아, 그래도 부럽다. 그 사람 돈도 많이 벌고. 나는 언제 그렇게 돈을 벌어. 하지만 저도 앞으로 돈벌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돈도 많이 벌었었고요. 지금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인생이야. 인생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요. 다 굴곡이 있어요. 다 전부 다. 저는 젊었을 때는 그런 거 몰랐는데, 나이가 이제 50 넘고 이제 50 중반쯤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아, 굴곡이, 아, 있더라. 그런 거 있더라고. 근데 내가 떨어질 때, 뭐, 비참하다, 뭐, 힘들다, 뭐, 죽고 싶다. 언젠가 다시 올라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테슬라의 최고의 단점이 뭐냐면은, 단차에 단차. 한번 보시래. 엄청 벌어져 있어요. 이런 거.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차가 돼요. 테슬라는 이런 게 없으면은 테슬라 정품이 아닐 정도로, 단차가 심해요. 엄청 심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딱한 가지, 오토파일럿 기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단차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은 굉장히 좋아요. 차의 디자인 한번 보시고. 제가 차를 한 이때까지 바꾼 게한 25대 정도 바꿨는데, 디자인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장점,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앞에 트렁크가 있어요. 트렁크죠, 트렁크. 아, 엔진룸이 비어있네. 어차피 이 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앞에 이 프렁크가 있어요. 근데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 프렁크가 엄청 좁아요. 너무 좁아. 그거는 뭐 앞에다가 뭐 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 뭘 넣냐면은, 음식물 같은 경우. 음식물이라든지 뭐 김치, 뭐 담궜는데 김치 좀 갖고 가라 그럴 때는 여기다가 딱 넣어요. 그러면은 차 안에서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다음에 이제 닫을 때는 이렇게도 안 닫죠. 그냥 눌러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또 트렁크 안에,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 이 안에 지하실이 있어요. 지하실. 보실래요? 지하실? 짜자잔. 자. 와, 여기도 엄청 높네요. 엄청 높아요. 여기에 다 넣어요. 웬만한 건다 넣어요. 엄청 높아요. 이 지하실. 지하실 있는 차 봤어요? 못 봤죠? 네. 이런 게 장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는 단점이 많아요. 단점 얘기하려면 한두 곳도 없어요, 진짜. 골프백 같은 경우는 제가 실어보니까 두 개밖에 안 잡아요. 두 개밖에 안 돼요. 전에는 제가 뭐 골프백 막, 다른 차들 타면은 골프백 한네 개씩 막 싣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두 개밖에 안 치니까 저보고 골프장 갈 때 제 차 타고 가자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남이 차 타고 가요. 나중에 기회 되면 대표님 골프 실력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프? 아, 옛날에는 참 잘 쳤는데 요즘은 진짜 창피합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행이라서. 아, 근데 제가 골프장은 옛날에는 많이 다녔는데 요즘은 비싸서 안 가요. 우리나라 골프장 그 사장님들 반성하세요. 그렇게 올렸다가는 골프 인구들 다 감소합니다. 확실할 때. 저도 안 가요. 그래서 일주일에 전에 한 번씩 갔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요. 두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가요. 그 돈 주고 절대 치기 싫지. 자, 나머지는 또 한번 단점 한번 까볼까요? 한번? 네. 오늘 들어가가지고 한번 까보죠. 단점 한번. 그리고 이거 겁나 불편해. 아, 이렇게 타면. 처음 타는 사람들이 몰라, 이거. 어떻게 여는 거야. 근데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현대처럼 딱 가면은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건 좀 단점이에요. 처음 타는 사람들은 그거 절대 못 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타보시죠. 다른 거는 뭐냐면은 내장재가 아 구려. 이거 뭐 다 플라스틱. 이거 플라스틱. 다 플라스틱. 그 다음에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의자, 시트. 이거 가죽 아니에요. 그 인조 가죽. 그 레자. 근데 촉감은 좀 좋아요. 근데 얘네가 친환경 회사라서 그런지 가죽을 그 동물 가죽을 안 쓰네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뭐 그냥 원가 절감이겠죠. 다 원가 절감이에요. 자, 이거는 전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이죠? 벤츠를 마지막으로 탔던 게 8년 되나? 한 10년 정도 될 거야, 아마. 그때 이제 벤츠 S500을 탔었는데 그때 그 기어 방식하고 똑같아요. 이거 벤츠 거예요, 벤츠.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컴퓨터 회사 같아요, 컴퓨터 회사. 저는 이 차를 타는 게 아니라 그냥 전자기기를 만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참 편한데 어떻게 보면은 찬가 이게 뭐 내가 컴퓨터를 만지는 건가 그럴 정도로 좀 헷갈릴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전기차는 확실히 요즘 대세니까 어쩔 수 없이 전기차는 타야 될 거예요. 아마 앞으로는 다 전기차로 바뀔 거니까. 근데 전기차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꾸준히 뭐 타시면 되고 그래야지만 지금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전부 다 전기차로 바뀌면은 충전 대란 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천천히 바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왜? 저도 이제 충전기를 집에서 이제 꽂아야 되니까 사람들 많으면은 경쟁률이 심하잖아요. 그거 내가 충전하러 갈 때 충전 막 못하고 다른 사람들 막 충전하고 있으면은 그거 스트레스 굉장히 받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내 주변 시설에 충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꼭 확인하시고 전기차를 사세요. 테슬라 사던 요즘 차도 엄청 좋아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7, 8천 주고 나 이거 안 삽니다. 진짜. 저는 현대기아차 살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현대 뭐 국산차 매니아냐 저는 국산차 별로 타본 적이 없었어요. 없었고 제가 20살 때 르망 타고 그 다음 2년 타다가 프리스로 바꿨고 그 다음에 그랜저 XG 그 다음에 SM7 그 다음에 제네시스 아 요렇게 다 봤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한 20몇 대를 바꿨는데 나머지는 다 수입차였어요.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뭐 벤츠는 S500 BMW는 750 뭐 그 정도 완전 하이클래스의 차를 제가 다 몰아봤기 때문에 차에 뭐 좋고 나쁜 거는 웬만큼은 알아요. 아주 뭐 뛰어나게 날지는 않지만 누구보다도 뭐 웬만한 사람보다는 좀 많이 알아요. 차의 성능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뭐 차에 뭐 서스가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는데 시내만 운전하시고 뭐 시속 뭐 100km 뭐 130km 말이 밝아왔자 뭐 130km 그런 분들은요 뭐 그냥 국산차 엄청 좋아요. 국산차도 엄청 좋으니까 국산차 타도 돼요. 옥스위차 탄다고 해가지고 뭐 옛날이나 하차감 딱 내릴 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거 그거 그때 이제 내가 한 10년 전 20년 전 얘기니까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부자들이 더 저렴하고 타고 다녀요. 그 뭐죠? 올류 그랜저인가? 더 그랜저인가? 이번에 신형 나온 거? 완전 신형 말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거 앞으로 10년, 20년 탈 거라고. 그런 분들이 부자예요. 괜히 차 가지고 으쓱하는 사람들. 옛날에 나를 보는 거 같네요, 진짜. 저 진짜 후회합니다. 아,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몇 억짜리를 그냥 사고 또 1년 타다가 또 갈아치워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참 나라 발전에도 안 좋은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도 안 좋고 그쪽으로 하면 좀 이제 수억 그냥 차로만은 날렸죠 그냥 타고 싶은 마음에 지금은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제가 그래요. 이게 차를 산 지가 한 2년 조금 넘었고 GV80을 산 지가 한 2년 반, 3년 좀 안 돼. 3년 조금 안 돼. GV80 나오자마자 샀으니까. 근데 GV80을 안 타요. 왜 안 타냐? 전기값 때문에. 기름값. 아, 이게 훨씬 더 싼데. 그리고 타다 보니까 이게 더 나는 더 편해요. 이게 다른 이제 편의시설은 뒤를 꼈어, 하여튼. 그 당시에 4천만 원 돈 내니까 샀지. 지금 7, 8천이면은 미쳤어요? 7, 8천을 주고 이런 걸 사게? 아, 절대 안 사지. 다른 거 사요, 다른 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일론 머스크 요거도 먹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아마 엄청 오래 살 거예요. 아마. 자 그리고 전기차의 또 장점. 자 공용 주차비 50% 할인. 50% 할인. 엄청 좋아요. 자 또 돈을 내려니까 제가 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그냥 나가라 그러네요. 저는 뭘 해도 운이 좋아 진짜. 아유 참. 항상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야지 또 복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뭐든지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또 요 버스를 요게 원래 이 기능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업데이트 시켜준 거야. 이게 또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자.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뉴턴을 하게 되면은 양양고속도로를 탈 수가 있어요. 양양고속도로 쭉 타고 저 어디야 속초 가서 물에라도 먹어야 되는데 다음에 먹기로 하고 오늘 그냥 간단히 또 찍고 또 왜냐면은 제네시스를 또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에이 참 진짜 차이 야 이게 참 운전하기에는 뭐 좋을 것 같네.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방해받는 게 없어. 집중하네. 운전만 해야지. 야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 모니터 하나밖에 없어. 모니터도 볼 필요 없어.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야 그냥. 야 이 돈 주고 내가 옛날에 쌌으니까 샀지 지금 안 산다. 간다. 그리고 화면 색깔이 저는 이제 어두운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가지고 자동으로 하면은 이렇게 돼요. 낮에는 이렇게 나와요. 밤에는 아까 전에 그렇게 나오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너무 밝아가지고 좀 어둡게도 하는데 저는 이거보다도 그냥 검은색 하는 게 더 저는 좋아 보여가지고 검은색 하고 다녀요. 저는 다시 어둡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뿐만 아니라 전기차가 좋은 점이 뭐냐면 저는 지금 브레이크를 잘 안 밟아요. 브레이크를 안 밟고 오른발 가지고 페달 하나만 가지고 해요. 악셀 페달. 악셀을 밟으면 나가는 거고 악셀을 떼잖아요. 그럼 서요. 차가 속력이 줄어요. 그 옛날에 카트 있잖아요. 카트. 범퍼 가까? 그런 거 타듯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장점이 뭐냐면은 피곤하지가 않아요. 발이. 그러니까 물 같은 게 피곤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를 어떤 사람이 있더라고요. 테슬라는 아니고 다른 차 같은, 다른 전기차였는데 15만을 탔는데 12만인가 15만을 탔는데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를 한 번도 안 깔았대요. 그 정도로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회생제동이라고 하죠. 회생제동. 브레이크를, 악셀을 놔두면은 약간의 충전이 되면서 차가 쓰는 거예요. 보세요. 악셀에다만 받고 있거든요. 악셀에다만. 지금 이제 요새 이제 쓸게요. 제가 씁니다. 제가 씁니다. 악셀에다의 그 누름으로 하나도 안 밟았어요. 하나도. 그거 샀잖아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잠기게 되고. 내가 아 근데 이거는 처음에 살 때 굉장히 좀 이질감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뭐 일반 내연기관 차로 그런 페달감을 하겠다. 그러면은 바꾸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페달 및 스타일링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클립으로 요 기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의 기능마다 다 틀려요. 이 세 가지가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타시면 돼요. 그거는 이 차뿐만 아니라 뭐 현대 기아차도 아마 이런 기능은 아마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뭐 이거는 테슬라만의 독특한 기술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제일 좋았던 기어 변속이 변속 스타일이 저는 이 스타일이 제일 좋아요. 제가 전에 벤츠를 제일 많이 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일 좋았어요. 그 당시에 벤츠는 대부분 다 이거였어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대부분이. BMW 그때 내가 탔던 것도 750도 요거였다. 요 스타일이었네. 그 때문에 저는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렌즈로버 보호 같은 경우는 다이얼식. 다이얼식이고. 지금의 이제 GV80도 다이얼식이죠. 그 다음에 제일 불편한 게 아무래도 스틱이 제일 불편했었죠. 근데 그거는 옛날에는 진짜 스틱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에 나오는 것 중에 오토 방식 중에서 제일 불편한 게 버튼식 있잖아요. 버튼식. 그랜저. 올류 그랜저. 저는 그거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거는. 아예 그냥 이 말뚝기어가 낫지. 그거는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편하신 분도 있겠지. 편하신 분들이 더 많겠죠. 근데 저는 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뭐든지 제 리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GV80 리뷰를 또 해봐야겠죠. 그래서 GV80이 있는 곳으로 저는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GV80이 있는 저희 집 주차장으로 와가지고 저희 주차장 앞에 충전시설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한 5배 정도가 있는데 충전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있으면은 충전기가 있잖아요. 보이면은 다 또 충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완속 충전기는 여기 한번 보세요. 주차를 충전을 해놓고서 충전해놓고 주구장창 자리 차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차 여기다가 세워놓고 그것도 좀 민폐예요. 그런 차들 같은 경우는 좀 알아서 좀 빨리빨리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주차 자리가 아니에요. 충전하는 자리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주유소에 가가지고 주유소하는 라인 있잖아요. 주유 라인이 이렇게 돼 있다고 거기서 계속 주차합니까? 매너 없는 사람들은 전기차 절대 사지 마세요. 자, 이제 충전할게요. 테슬라는 컨덕터가 있어야 돼요. 이건 이렇게 놓고 전기자동차 충전기입니다. 충전 시작. 연금방법을 선택해주세요. 회원카드가 있으니까 회원카드. 이거를 리더기에다 대라고 합니다. 통신하는 거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이거 빼셔가지고 드립다 꽂아요. 꽂으면 또 여기서 파란 불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녹색불 나오고 다른 차 같은 경우는 또 약간 또 틀립니다. 그러고서 이제 저는 GV80을 리뷰하러 가겠습니다. 아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차 같은 경우는 앞에 위에 썬루프가 있으니까 햇빛이 너무 많이 들면은 지금 요걸 한번 눌러가지고 하면은 이 커튼이 닫히는 건데 이런 기능을 해줘야 되지. 테슬라는 말이야 진짜. 아니 실내가 디자인이 이 정도는 돼야지 진짜. 이게 그 당시에 차 가격이 8,300만원 했어요. 8,300만원 옵션 넣고 뭐하고 뭐하니까 8,300이었는데 지금 테슬라 모델 Y는 뭐 9,000만원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9,000만원 돈. 아무리 전기 배터리가 비싸더라도 배터리 가격 내가 알기로는 2,000만원 돈밖에 안 해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가죽, 질감, 실내 인테리어는 이 정도 가격에 현대차 못 따라와요. 진짜 현대차 못 따라와요. 편의성이라든지 뭔지 그런 거는 벤츠, BMW. 저는 다 타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최고의 차로 C클래스, E클래스 아닙니다. E클래스도 두 대나 타봤어요. 3시리즈 타봤고 3시리즈는 제가 BMW 3시리즈 그 다음에 7시리즈 타봤고 요즘요 현대차 엄청 좋아요. 진짜 현대 기아차들 특히 제네시스 라인 어떤 사람들은 제네시스 굉장히 까는데 그거는 타보고서 얘기하겠어요. 타보고서 뭐든지 안 타보고서 현기차? 현기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뭐 하여튼 그러는데 제네시스는 타보고서 얘기하세요. 타보고서. 그렇다고 제가 제네시스도 엄청 좋아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저도 1억 5천 그렇다고 2억 조금 안 됐을 거야 아마. 그거 빼는 나 있죠. 제네시스 타지. 제네시스 진짜 제네시스. 근데 요즘 제네시스 G90도 엄청 비싸다고는 하더라고요. 너무 가격이 너무 비싸졌지. 하여튼 E클래스 5시리즈 저는 솔직히 그런 것보다 제네시스 G80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도 제 완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틀린 사람이 더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제네시스도 타보고 벤츠 비엔도를 타봤으니까 이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서 그냥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유하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 주유를 또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 차는 자, 보이십니까? 이 차는 고스트 도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스트 도어라고도 하고 어떤 차종마다 다 틀린데 회사마다 쓰는 뭐 표현이 틀려요. 고스트 도어, 소프트 도어. 근데 이거 고스트 도어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테슬라는 이 차하고 차 가격이 비슷해요. 그 기능 없습니다. 이거는 있고. 이것도 옵션이지만 옵션 넣고 8300이니까 뭐 이런 기능 엄청 좋아요. 저는 항상 전에 한 10년, 10몇 년 전부터 이 기능이 있는 차들만 또 내가 운행을 해가지고 이 기능이 있으니까 좋더라고. 이제 기름을 넣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름 넣을 때 이거는 터치를 하잖아요? 저는 터치 안 해도 돼요. 여기가 뭐냐? 정전기 방지 패드. 이거 하나에 달면은 정전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다시면 이것도 달면 좋아요. 저번에 한번 제가 리뷰 한번 했었거든요. 자, 이제 기름을 한번 넣을게요. 아, 뭐 이거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거? 아, 이래 가지고 전기차 잘 타는가 보다. 어? 이런 그 기름값도 많이 올랐네요. 기름값이 옛날 뭐 몇 달 전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는데 그 전에 내가 1,400원 할 때 1,500원 그때 기억은 뭐 벌써 10만 원 넘어가. 저 이때까지 10만 원 이상 넣어본 적이 없었는데 얼마까지 받았는데 11만 자 11만 7천 원 아 11만 7천 원 11만 7천 원 전기차 저 그걸 따지면은 카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5, 6개월치를 한 방에 넘네. 5, 6개월 탈 거예요. 한 방에 넘네. 와. 이래서 전기차 하는 겁니다. 제가 11만 7천 원씩 넣었는데 지금 833km 찍긴 해요. 833km. 야, 그러면은 너무 전기차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 전에 제가 대구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대구를 갔다 오는데 총 충전비하고 톨게이트비 하는데 충전비가 그 왕복 한 700 정도 되거든요. 뭐 좀 다녔으니까 700km 충전비가 처음에 가득 채워서 완충을 하고서 갔었고 올 때도 와서도 끝날 때도 다 완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총 들었던 게 24,000원 24,000원인데 거기서 또 70% DC가 돼요. 톨게이트비가 왕복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한 3만원 정도 되는데 저는 15,000원으로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총 든 게 한 2,000원? 2,000원 들었네요. 엄청 싸게 갔다 왔죠. 만약에 내가 이 차로 갔다 왔으면은 한 4만원 정도 들었겠구나. 14만원 정도. 톨게이트비까지 해가지고 14만원 정도는 들었을 것 같아. 14만원 정도. 벌써 차이가 많이 나죠. 제가 이거 얘기했다고 다 너나 나나 야 이제 전기차 사야겠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전기차 많이 사면은 너무 많이 사면은 저 충전하기 힘들어요. 근데 전기차는 또 좋으니까 또 제 오늘 리뷰 들으시고 전기차 사면은 뭐 좋은 점이 더 많이 있어요. 불편한 점도 있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선택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맞는 스타일이고 제 생활 패턴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 다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차종을 운영을 하면서 그래도 저는 약간의 테슬라가 좀 더 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금전적인 면이나 뭐 그런 면에서 하지만 지금의 금액으로 보면은 테슬라는 진짜 오토파일러 외에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뭐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이니까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영상이 어떻게 유익하셨습니까? 자 또
오늘도 여전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